통일제국이 들어선 중국 볼게요. 중국 빨간 거 말고 상관없어요. 중국이요. 춘추전국 시대랑 춘추전국 시대 주왕실의 천도예요. 주왕실의 춘추전국 시대 유목민들의 공격을 피해서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어요.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왕이 이런 이유로 그지 더잘 살아보려고 옮기는 건 몰라도 그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왕실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제후들이 독립을 합니다. 서로 경쟁하라죠. 8세기 초에요. 자, 특징. 춘추전국 시대의 특징. 제후국 간의 세력 다툼입니다. 정치적 혼란이죠. 경쟁 과정 속에서 서로 여러 나라들이 경쟁하면서 뭐가 발전했어? 사회, 경제, 문화가 발전을 합니다. 맞죠? 춘추전국 시대 볼게요. 요건 춘추전국 중에서 춘추시대 때 이렇게 범위. 요거는 뭐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춘추시대의 오패는 동그라미예요. 뭐가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주왕실이 동쪽의 나급으로 천도한 BC 770년부터 진나라가 통일을 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요. 춘추 시대는 주왕실의 권위가 어느 정도 춘추예요, 춘추. 춘추가 먼저죠. 인정되었으나 어느 정도요? 전국시대는 그죠? 제후들이 주왕실을 무시했어요. 스스로 왕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거 저번에 중국이 우리 옛날에 이거 잠깐 볼게요. 이라크 처음에 문명 나오고 중국 문명에서 중국이 요만큼 나왔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중국은 황허강, 창장강 유역에서 발생했어요. 상나라가 먼저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그 주왕실 주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원전 1600년경에 황허강이 중상류에서 발전했다. 황허강이 어디라고? 여기. 여기 황허강이 이쪽으로 나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산둥반도 위에. 알았죠? 그리고 이 밑에가 양쯔강인데 여기 가운데 볼록한 데가 상하이에요. 상하이. 알았죠? 여기 난징 있는데요. 난징 조약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창장강이에요. 중상류라고 그랬어요. 유역. 황허강의 중하류래요. 황허강의 하류는 여기지. 그지? 하류, 상류, 중하류라고 그랬지. 중하류. 여기에서 성장을 했어요. 청동기를 사용했고요. 이런 거 있었어요. 재정일치 사회였고요. 갑골 문자고요. 주나라는 이 상을 기원전 11세기경에 상을 무너뜨리고 황허강하고 창장강 하류까지 세력을
이 밑에까지 이 강의 위에 있다가 여기까지 세력을 뻗친 거야, 그지? 세력을 확장. 혈연 관계에 기초한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왕은 도읍을 통치하고 지방의 제후를 파견했어요. 기원전 8세기경에는 뭐예요?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동쪽의 나급, 러양으로 옮겨요. 그죠? 동주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죠? 자료 4번. 그건 자료 4번 안 봐도 됩니다. 나급이 여기 있죠? 그죠? 여기에서, 동쪽이 여기죠? 여기로 옮겼어요. 저주. 상나라에서. 이건 상나라의 수도고. 여기 있던 게 일로 왔다라는 거야. 그지? 이쪽이 동쪽으로 옮긴 거잖아. 그래서 동주라고 해요. 동주. 거기까지 봤어요. 이제 춘추전국 때는 뭐를 사용하는 거야?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요. 소를 이용한 농사법이 우경이라고 그러죠. 우경, 그죠? 우경이 보급됐어요. 우경 소로 농업을 하고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하니까 농업 생산력이 확대되겠죠. 우리 돌보숲으로 밭 갈다가 그지? 그지? 철로 된 걸로 하면 와 이거 뭐 그지? 날라다니지 완전히 그지? 수 생산력이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니까 수공업도 발달하게 되죠. 야, 이거 남는 쌀로 뭐 하겠어? 갖다 바꿔 먹고 막 이러겠지, 그지? 더 맛있는 거 먹고 시장도 활성화되고 시장에 가면 뭐 신기한 것도 사 와야 될거 아니야, 그지? 수공업이 발달하겠어, 안 하겠어? 할 수밖에 없죠. 도시도 성장하고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생산력이 향상돼서 화폐도 사용을 합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겠죠, 당연히. 철제 농기구가 있으니까. 전쟁 규모가 확대됩니다. 제자백 가볼게요. 제자백. 제자는 여러 학자를 의미하고요. 백가는 뭐예요? 여러 수많은 학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중국에서는 백자 그리고 십자 이거 되게 큰 숫자를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응? 대충 백 이러면 됐다 많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춘추전국 시대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를 가리켜서 제자백가라고 해요. 학파와 학자. 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관심을 가져요. 각국이 부국 강병을 추구해요. 개인의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했어요.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려고 그랬어요. 출연. 여러 사상가가 등장해요. 여러 사상가들이 등장해요. 다양한 학파도 등장을 해요. 유가, 도가, 무가, 법가, 병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단 다섯 개 암기를 합니다. 유가, 공자랑 맹자가 있어요. 도덕 정치예요. 인과 예를 중시합니다. 중국이랑 동아시아 통치 이념에 영향을 끼칩니다. 통치 이념. 어질게 예를 갖추어서 그죠? 통치를 해야죠. 도가는 노자랑 장자야. 자연의 도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해요. 도가는 민간 신앙하고 결합해 가지고 나중에 뭐가 돼요? 도교로 발전합니다. 법가는 한비자가 있었어요.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한 엄격한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묵가, 묵자예요. 차별 없는 사랑, 평화를 강조했어요. 병가는 전쟁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춘추전국 시대에 전쟁의 확대로 사회가 혼란해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제자백가가 등장했는데 중국 학문과 사상의 골격이 됐어요. 학문과 사상의 골격이 됐어요. 정치에도 영향을 주고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어요. 춘추전국 시대. 그죠? 우리 중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야. 진나라 볼게요. 진이 법과 사상에 따라 제도를 정비한 뒤에 중국을 통일합니다. 기원전 221년이에요. 진. 진의 영역. 전국 칠웅의 하나였던 진이 전국 칠웅 중에 전국 시대에 위에서 전국 시대 거는 전국 칠웅은 이 네모난 거잖아요. 이진 요거네요. 이 저 이 동그라미 진은 아니네. 그지? 한문이 틀리겠지? 그지? 그죠? 그래서 요 네모 진이 그지? 나머지 여섯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을 중국 최초의 통일제국이에요. 다 통일했어요. 법과 사상 제도를 정비했어요. 시황제 강력한 중앙집권 정책을 실시했어요. 황제 칭호를 사용했어요. 왕의 권위를 이 전파가 목적이었어요. 스스로 시황제, 시초, 시조가 된다라는 거지. 황제의 시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황제가 시황제야. 그 다음에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군현으로 나눴어요. 직접 관리를 파견했어요. 관리를 파견했어요. 화폐를 통일하고요. 도량형을 통일하고요. 문자도 통일했어요. 도로망도 정비합니다. 왜 황제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려고 도로를 정비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죠? 만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왜? 흉노족 때문에.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빨간 선이 뭐예요? 진이 정비한 도로망이에요. 도로망. 빨간 게 도로망이에요. 응? 도로망. 진나라의 멸망. 대규모 토목공사.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데 백성들을 일을 시킨 거야. 강제 노역이겠지, 그지? 법과 사상에 따른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가혹한 통치를 했어요. 백성이 법대로, 법 어긴 새끼 막 죽이고 뭐 그러는 거야. 법대로 법 만들어 놓고 어기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지금도 무슨 교통법규 막 짜잘하게 막 주차 딱지 띄고 신호 위반으로 걸리고 막 집에 딱지 세 장만 날라와 봐. 불만이 고조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그지? 맞잖아. 그죠. 백성의 불만이 고조됩니다. 유학자들이 통치 방식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분서갱유를 단행합니다. 분서갱유가 뭐요? 시황제가 법과 세상 이외의 사상을, 나머지 사상들을 탄압한 사건이에요. 사상을 탄압한 사건. 시황제는 법과 사상과 실용서, 사상책은 일단 법가만 되는 거야. 실용서는 뭐야? 야, 요리책. 여기에 무슨 사상이 있겠냐. 그지? 예를 들면 그런 거. 그지? 써먹는 책을 제외한, 그죠? 모든 책을 불살랐어요. 또,
자신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어떻게 같이 불살랐어요? 같이 묻었어요. 그게 바로 분석행위. 시황제의 사후 죽은 다음에 진승과 오강의 난, 그죠? 진승 선생님 많이 보셨죠? 지각했다라고 그랬죠? 그죠? 맞아요? 지각해가지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지? 응? 돌아와가지고 다른 얘기. 그냥 뭐 왕우장상이 따로 있냐 뭐 이러면서는 나도 왕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어요. 농민반란과 제후 등의 반란이 발생한 거예요. 진승의 난, 오광의 난은 어디 언제 난 거냐면 진나라 멸망할 때 났던 난이에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우리는. 알았지? 진승의 난, 오광의 난은 언제 난 거예요? 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진나라 멸망하려고 이런 난이 일어난 거다. 그 난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더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어. 알았지? 기원전 266년에 망했어요. 몇 년이야? 이게 20년도 안 돼. 그지? 맞아? 20년도 안 돼. 221년에 만들어가지고 206년도. 기원전은 거꾸로 가는 거잖아. 그지? 맞죠? 되게 짧죠?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유명해. 그지? 중국 영화에 너무 많이 나와. 진시황제. 그지?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 한족이라는 게 주로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을 한족이라고 그러잖아. 이때부터. 그지? 맞지? 아, 이 황허강하고 양쯔강 여기에서 사는 새끼들 한족이라고 그러는 거요. 나머지는 다, 그지? 무슨, 얘네들이 우습게 본다니까, 흉노족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니까, 그지? 응? 이제 장기알맹이에서 나오는 한나라 볼게요.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합니다. 유방이 한을 세우고, 그죠? 재통일을 합니다. 기원전 202년이에요. 고조의 통치, 한고조죠. 중앙은 군현제로 다스리고요. 그외 지방은 봉건제로 해요. 농민의 세금을 깎아줘요. 처음에는 다 이런 걸 하지, 그지?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왜? 군현제가 돼야지만 직접 관리를 파견하니까 중앙 집권이 많이 잘 되잖아요. 이게 봉건제는 이게 중앙 집권 안 되지, 그지? 제후들이, 그지? 힘이 좋잖아, 그지? 제후 몇만 모이면은 중앙의 왕 죽인단 말이야. 동중서의 권위를 수용해서 유가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합니다. 유가사상. 이후 2000년 동안 유교는 중국 왕조의 기본 통치 이념이 되죠. 일반 생활의 윤리가 되죠. 유학, 유교. 우리나라까지 그러잖아, 그지? 태학을 설립합니다. 오경 박사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한대요? 태학과 오경 박사는 둘다 유학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학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고요. 훈구학이 발달합니다. 훈구학이 언제 발달한 거예요? 한나라. 알았지? 한나라. 훈구학. 유교 경전을 정리 해석하는 학문인데 문장을 해석을 되게 중시했어. 해석하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막 이런 거. 응? 알았지? 아, 이거 해석을 중시했어. 공과학. 한 무제가 한게 영토를 확장합니다. 아까 진나라 시대 때 위에 동네 살고 있던 애들이 흉노야. 이거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한거 아니야? 네 같으면 안 무서운데 거기에다 그렇게 두꺼운 장벽을 쌓겠냐? 한번더 쓸어주고 오는 게더 간단하지, 그지? 맞죠? 왜? 무서우니까. 얘네가 더 세다라는 거요. 그 성벽을 그렇게 쌓는다라는 건. 맞지?
고조선까지 정복합니다. 짜증난다. 그지? 누가? 한 문제가.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고요. 소금과 철을 전매제도를 합니다. 아이, 나쁜 새끼들. 전매. 전매 알지? 전매가 뭐야? 독점하는 거야. 철하고 소금은 누구 나라에서만 살 수 있는 거야? 사고 팔고 하는 거야? 너 소금 팔면은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굳이 마약 판 놈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지금으로 하면. 응? 큰일 나는 거요, 그지? 저기 짭짤한 건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저게 짭짤한 거를 하려고 안 되는 거야. 자, 후한의 성립과 멸망. 광무제예요. 신을 멸망시키고 후한을 건국합니다. 일단은 신이라는 나라가 나올 정도 되면은 지금 후한을 얘기하는 거잖아. 한 나라가 아니라, 그지? 망했나 보네, 그지? 신나라 볼까요? 무제 사후에 외척과 환관이 정치에 개입해서 왕권이 약화돼요. 한이 쇠퇴하니까 외척 왕망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한을 멸망시키고 세운 나라가 신나라예요. 잠깐 있었던 거예요. 신을 멸망시키고 후한을 만들어요.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수공업이 발달했습니다. 호적이 나오니 대토지 소유하고요. 지역사회를 장악하죠. 중앙관리로 진출해서 지배층으로 성장합니다. 고려시대 때 고려 말의 호적이네요. 그죠? 고려 말의 신라 말. 호족의 횡포와 대토지 소유로 농민의 생활이 악화됩니다. 외척과 환관이 정치에 개입합니다. 환관적의 난도 일어나죠. 농민 봉기가 발생하죠. 호족 간의 다툼이 지속하죠. 후한도 멸망하죠. 이거는 222 그냥 기원전이 아니라 그냥 220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220년이 지난 거예요. 문화의 발달, 유교 발달, 역사서 편찬,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등. 역사서예요. 반고의 한서도. 사마천의 사기도 역사서예요. 체륜이 종이 제작법을 발명이 아니라 개량을 한 거예요. 개량. 어? 종이를 쉽게 만드는 법을 만든 거지. 그지? 종이 때문에 학문과 문화 확산에 기여했어요. 불교가 전래됐어요. 비단길을 따라서 왔어요. 과학기술의 발달, 해진기, 해시계랑 지진계. 한의 영토 확장과 함께 아시아의 여러 나라로 전파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대에 뭐가 됐어요? 중국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어요. 한자, 한족. 그죠?